내일 시초가 공략할 만한 종목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알아볼까요? 네, 저는 오늘 비덴트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썸 운영사 빗썸 코리아와 이제 지주사 빗썸 홀딩스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로 인해서 주가도 한 차례 영향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비덴트 이제는 앞으로 새로운 사업 쪽으로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작년 9월에 신규 사업 목적으로 NFT와 그리고 메타버스까지도 추가적으로 진출하는 모습 보였었고요. 특히나 빗썸을 통해서 P2P 네트워크 기술도 습득을 하고 또 그 개발했던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NFT 사업도 적용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력 또한 지켜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는 관계사 간의 최대 주주에 대한 그 대규모 현금 조달로 인해서 책임 경영 체제를 강화를 하고 또 체질 개선에 나서는 모습까지도 보였었고 또 최근에는 2차 전지 관련 알루미늄 소재를 생산을 하는 이 대우 AL의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를 만드는 스카이 E&M의 그 전환 사채까지 인수하면서 전략적 투자자의 영향력까지 확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앞으로 대우 AL의 지분의 10%를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고 또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비덴트 하면은 바로 그 비트코인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앞으로 비덴트의 경우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 쪽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하나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워낙에 고점대에서 낙폭 과대가 된 종목입니다. 지금부터는 저는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비덴트의 경우도 역시나 지금 바닥을 꾸준히 다져 나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21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단기적인 추세에 그려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제가 8,100원을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높여서 8,300원으로 다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10,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덴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작년 11월 이후로 꾸준히 정말 많이 빠져내린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4%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양매수까지 붙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8,770원. 자, 어쨌든 체질 개선에 나섰다 이런 이슈들도 체크를 하시면서 목표가는 현재에서 얼마까지 보셨죠? 10,000원까지 보셨고요. 손절 라인은 8,100원으로 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어떤 거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저는 한국 BNC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단키트라든지 치료제 이어서 이제는 뭐 산소호흡기까지 이제 그 확대가 되고 있는데 뭐 음압병실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뭐 코로나 테마 불가피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난주 같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국내 1호 백신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최근에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이 아닌 치료제, 국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치료제였던 그 상징성 때문에 아마 이 거래 전에 상한가에 진입이 된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되고 그 흐름이 어쨌든 아직까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이틀 동안 이 상승 눌림목이 보인 상황이고 이런 그 상승 눌림을 보이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 치료제인 안트로키노론에 대한 어떤 판권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FDA 사전 상담이 현재 접수가 된 상황인데 혹시라도 긴급 사용 승인이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승인 허가가 나게 된다라면은 아마 주가 탄력은 좀 더 오래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예전에 신종 플루가 발생됐을 때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나타나게 되면서 종식을 시켰는데 과연 이 안트로키노놀 같은 경우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임상 이상을 마무리하고 결과 분석 중인데 뭐 이런 부분에서 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FDA에 대한 어떤 이 사전 승인 소식도 어떻게 될지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코로나 어떤 테마로 인해서 이 치료제 어떤 상징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최근에 주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 거래일 동안에 상승 눌림목을 노려보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한국 BNC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13,500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 가격에서 한 20% 정도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0,500원을 설정을 해서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BNC 알아봤습니다. 오늘장에서 3.49%대 8%까지도 올라갔다가 오늘장에 약간 윗꼬리는 달았네요. 11,850원의 종가 형성을 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도 내일 시초가 공략 가능하다는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3,5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한 종목 좀 짧게 더 들어볼게요. 김진경 본부장님. 네, 저는 대형주 중에서 현대모비스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37억 4천만 달러 규모의 핵심 부품 해외 수주 목표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해 실적보다도 50%가량 증가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주 품목도 다변화를 하고 있고 또 신규 고객까지도 확보하다 보니까는 수주 목표 달성과 계획도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지 고객의 밀착형 영업이라든지 또 이렇게 현지의 거점에 있는 현지 고객 전담 조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북미에 이어서 좀 유럽 쪽까지도 앞으로 영업력이 더욱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만큼 해외 쪽에 대한 매출 증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시장이 워낙에 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전동화라든지 커넥티비티라든지 이 동사가 미래차 핵심 기술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에 기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그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경우 앞으로 기술력과 이 기술력을 통해서 성장 동력도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의 경우도 워낙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가져볼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의 경우 19만 8천 원, 목표가 2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력과 성장 동력을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2.9%대 상승력 21만 원에 오늘 종가 형성됐습니다. 기관들 수급 5거래를 연속으로 또 매수세가 유입된 종목이기도 하네요. 목표가 24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